네, 안녕하십니까. 이페스 노무사에서 행정쟁송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석 강사입니다. 네, 2018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은 아마도 성실하게 공부하셨다면, 많이 눈에 익은 그런 주제가 나와서 마음은 편하셨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변별력 있는 답안을 좀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논점이, 다른 논점이 혹시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답안 작성 방향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논점을 많이 찾아내서, 하나라도 더 논점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점수를 획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방향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논점을 많이 찾지 않더라도 주된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론, 문제 해결만 잘 하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쪽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을 함부로 썼다가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케이스니까 문제 해결하는 함에 있어서 논리 일관적으로, 일관적 논리 정연하게 쭉 써나가고 이제 답안을 충실하게 작성하면 또 그런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 행정쟁송법 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시험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 50점짜리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막그 날짜도 복잡해지고요. 거기에 숨은 함정도 있었고 논점이 막 복잡했었어요. 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된 논점은 금방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그러니까 1번 문제, 큰 1번 문제 1번은 이제 임시처분을 쓰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번은 기속력의 문제였습니다. 기속력. 그리고 2번 큰 문제, 네, 요거는 이제 그 취소 사유인 것을 취소 대상을 무효 확인 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네, 무효 확인 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내야 되느냐? 네, 판결은 이걸 기각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취소 판결도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제였고요. 3번에는 이제 소의 병합이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죠. 병합 문제. 이건 행정소송법 제10조의 문제로서 뭐 금방 눈에 띄는 것이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수험생들 이야기가 요게 좀 허점을 찔렸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건 뭐 기출문제도 많았었고요. 이것도 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충분히 많이 다뤘어요. 그죠? 맨날 하던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기속력 임시처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학설과 판례를 좀 정리를 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신 분은 잘 썼을 것이고. 준비를 못했으면 또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무슨 사정 판결 같은 걸또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어떤 관계가 주된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 이페스 노무사 우리 학원에서요. 이제 단계별로 쭉 공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도 수월하게 잘 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수를 높게 받는 건또 다른 문제고요. 여러분 이제 쉽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평소에 공부를 잘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실까요? 네. 갑은 A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 갑은 A 국적. 실제로 이게 2016년도 판례를 소재로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갑은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일단 들어왔단 말이죠.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취업비자를 받아서. 네. 그런데 2010년 4월 달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제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을이 또 등장하고, 요 갑은 남자예요. 남자고, 을은 여자고요. 네. 같은 A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게 되면 이른바 간이 귀화라는 게 가능해요. 네, 귀화의 방법 중에 간이 귀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쉽게 귀화가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달에 귀화했다. 그럼 이때 뭐가 된 거죠? 이 사람도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이 뭐죠? 을이 한국 사람이 된 거죠? 한국인이. 근데 이제 협의 이혼은 했고요. 이후 갑은 다시 네, 2017년 7월 을과 혼인 신고를 했고, 요거는 이제 논점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제 혼인 신고를 했다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요거죠. 네, 2017년 8월 달에 X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왜냐면은 이제 갑과 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인을 한 거죠, 지금. 남은 요 한국인인 을의 배우자 자격으로, 그죠?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네. 요게 이제 기간 연장을 한 겁니다. 기간 연장 신청을 해. 여기 F6-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체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긴 기간, 체류 기간으로 이제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러나 갑은 당시 7년 전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요 이제 지침에 따라서, 네, 국내 합법 체류자가 아니다. 그죠? 요건을 결의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종전에 예, 처분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종전의 처분 사유 요건을 결하게 됐다. 그 다음에 X는 2017년 8월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했다. X가 이제 관할 행정청이고, 반려하는 처분했다. 반려. 여기 이제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갑과 을은 최근 자녀를 출산했다. 이제 자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A국으로 출국해야 되고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급기야는 가정이 파탄될 위험까지 있다. 그러면은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2016년도 대법원 판례 그 사건에서는 뭐 비슷한데, 그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큰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을 쓰면은 남편으로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를 간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임시 처분의 요건에 맞다라고 해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싹 바꿨죠. 이제 배우자를 간병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요?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될 위험이 있다. 이건 약간 좀 요 부분을 이제 각색을 한 사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자, 첫 번째 문제. 만일 갑이 X의 반려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 처분. 그러니까 행정 심판은 뭐에 대한 행정 심판이에요? 바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요 거부당한 거 있죠, 이거. 거부당한 것에서 이제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데, 무슨 행정 심판 청구했겠습니까?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 취소 심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임시 처분을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 임시 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느냐. 임시 처분 결정은 여기서는 임시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떨어지겠죠. 네. 당시는 이제 행정 심판 재결이 나기까지는 임시적으로 네,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라는 임시 처분 내용이에요. 그렇죠? 임시 처분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므로써 이 사람은 이러한 위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임시 처분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요? 네. 제 그 해설지는, 여러분 해설지 갖고 있죠? 해설지는 승소할 수 있다라고, 임시 처분 인용 결정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몰아갔어요. 몰아갔고, 네.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불이익이냐 하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시처분의 요건을 잘 써주시고 요 사안을 그 요건에 포섭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제기에다가는 이제 문제 제기에다가는 뭘 써야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또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임시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과연 인용될 수 있는지를 내가 검토해 보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항목을 빼먹을 수 있는데 판례를 아시는 분은 판례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케이스 문제 할 때 그 주된 행위의 법적 성질을 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성질. 여기서는 이제, 치료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인. 변경 허가요. 저 치료 자격 변경 허가가 과연 뭐냐, 이거지. 네.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게. 허가라고 돼 있는데, 허가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무적인 용어하고 실제 학문적인 성질은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판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2016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요 허가는 이제 설권적 처분이고요. 이 사람은 만약에 예, 체류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권적 처분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판례 문구에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특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에 해당하니까 또 뭐예요? 재량행위죠. 네, 재량행위. 그러니까는 사안을 이 재량행위라는 뜻은 설사 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행정청의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청이 아마 이런저런 거 고려해서 이제 불허가 처분, 저기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허가 거부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 이게 이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라면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내용을 판례를 아신 분은 썼을 테고 모르신 분은 이걸 까먹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실 그리고 법적 성질을 쓸 때는 여기 앞부분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아요. 여러모로. 그 다음에 3번 아, 요 문제는 이제 그 임시처분을 물어봤지만 임시처분은 막바로 가지 마시고요. 네. 여기 3번에다 저처럼 이제 이 사람이 예,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개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전체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임시처분을 쓰라고 하면 되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것만 잣뜩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만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 앞에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데 네. 요게 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처분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모양은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요 임시처분, 요게 사실은 여기서 주된 논점이잖아요. 요 1번의 1번 문제는. 근데 이제 요령껏 여러분 임시처분 여기 배점이 제일 많은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계속 써나가면 답안지가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요령 있게 이렇게만 써주시고 요 항목은 이제 설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네, 아래에 별도로 다음 네, 다른 항목으로 가겠다. 다른 항목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큰 제목으로 이렇게 뽑는 게 좋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무슨 내용을 써야 될까요?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요 논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2017년 10월 달에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됩니다. 과연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가 그 전에는 문제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요 의무행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그러니까 의무행 심판이라 하면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거부가 있잖아. 지금 여기 거부가 있잖아. 따라서 어떤 견해는 이 거부는 의무행 심판의 대상이지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알았죠? 그런 부정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어떤 처분이 이제 취소가 되는데 그 처분이라는 것이 거부 처분인 경우에도 이른바 재처분 의무가 있다라고 법에 들어갔습니다. 재처분 의무가. 따라서 거부 처분 취소 심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전부 임시 처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부정설에 따르면 임시 처분은 그저 의무행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의무행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의무행 심판에서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써주면 됩니다. 대상 적격, 거부 처분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반려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잖아요, 갑은.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피청구인 적격은 저 X행정청이 관할 청이죠. 그래서 피청구인 적격 같고. 심판 청구 기간, 다행히 이번 시험에는 그런 날짜까지 안 나왔는데요. 날짜가 안 나왔을 때는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청구기관도 통과합니다. 그 밖에 다른 심판의 요건, 심판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 집행정지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임시처분에서 물어봤어도 집행정지를 쓰셔야 돼요. 여기 이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부정하지요. 부정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임시처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봅니다만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를 통해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시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는 못한다고 했으니까 임시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처분으로 넘어가면 임시처분은 무엇을 써야 될까요? 그래서 의의를 밝히셔야 되고요. 회사를 참조하세요. 의의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의익한에다 써도 되고, 요 집행정지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집행정지는 요거는 이제 소극적인 그런 제도고, 네. 임시처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이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요건은 적극적 요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은 이제 행정심판이 계속돼야 된다. 행정심판을 청구해야만 돼요.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임시처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위법 부당하다라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 또는이 아니죠. 자, 엔드죠. 그러니까 위법 부당하거나 위법 부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박한 위험 또는 이제 중대한 불이익 여기서 또는이죠. 중대한 불이익이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집행정지 규정에 보면 공공의 복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정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임시처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시처분을 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임시처분은 안 됩니다. 그게 요건이에요. 그리고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3번 보충성 요건. 요거는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정지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임시처분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요거는 보충성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이 사안에다 포섭시켜 보세요. 어떻게 써야 될까? 사안에 포섭시킬 때. 이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행정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죠. 행정심판을. 여기, 그죠? 행정심판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임시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충족될 거예요. 그죠?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연 이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냐?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입니까? 여기? 요거 있죠? 네. 요거. 어디 있습니까? 거부한 거 있죠? 거부. 요 거부 처분이 과연 위법 부당합니까? 이 설문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설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 절차적 위법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 또는 부당함이 상당히 의심스러울 경우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출제자가 줬습니다. 이거는. 뭐죠? 그 자녀가 있고, 그리고 당장 A국으로 출국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가정이 파탄될 위험까지 생긴다. 이거는 충족되죠. 분명히. 요건 이제 애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파키스탄 사람, 이상 한 사람을 임시 처분을 한다고 해서, 역시 우리나라 공공복리에 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보충성 요건은 집행정지가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거부 처분은, 판례 얘기를 써줘야 되죠. 네. 판례에 따르면 보충성 요건. 요건 이제 해설에서는 저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할 때 있었기 때문에, 자, 집행정지 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 내용을 아무튼 그 케이스니까 사안 포섭을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간단하게 하지 말고, 좀 충분히 요기 지문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써주세요. 충분히. 제 해설 답안 정도는 이제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괄호 1번 해놓고 간단히 그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특히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특히 여기서? 네. 요걸 사용이죠. 출제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요 힌트 줬잖아요. 출제자가. 그러면 이걸 충분히 살려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건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죠? 요런 건 간단하게 하더라도. 지금 위법부당하냐는 사실 요 출제자 제 물음 2 있죠. 물음 2에 가면 이 사람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예,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위법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물음 2를 풀다 보면, 아니 물음 1은 물음 2보다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쓰긴 좀 어렵습니다. 네. 뭐 만약 답안지다. 자 아래에서 제가 쓸 물음 2에 대한 답변과 같이 이렇게 쓰기도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물음 1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물음 2입니다. 물음 2는 이렇게 돼 있죠. 위 반려 처분에 대해서 갑이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네, 취소소송을 제기했어. 반려 처분이 여기 있었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니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승소. 그런데 이 관할청이요. 또 다른 요건 중에 하나인, 여기서 이제 승소, 반려할 때의 이유는, 반려할 때는 불법 체류자였다는 거죠. 불법 체류자. 그래서 국내 합법 체류자가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였다는 것이 이제 A 사유였어요. 승소했는데, 이때 다시 거부를 하면서, 그때 이유를 내세우기를 배우자 있죠.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만 된다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이제 B 사유로 다른 사유를 내세우면서 거부 처분이 가능하냐,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배경은요.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규정을 동거하니, 만약에 외국인이 이 어떤 귀화 제도를 악용을 해서요, 일단 한국 사람과 혼인을 해. 그래 놓고, 그러니까 위장 혼인 해 놓고 금방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을 해 놓고 다시 또 다른 사람, 다시 그 본국에 외국 뭐 파키스탄 같은 사람을 불러들이면서 또 다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네, 이런 규정을 뒀던 겁니다. 아, 실제로 2016년 판례에서는요, 요 규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규정 자체는. 이건 충분히 그 법의 취지,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거나, 요게 가능하냐. 그래서 기속력 문제고요. 요 승소 판결에, 예, 기속력에 반한다고 한다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하지 않으면 다시 거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해설에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재거부 처분이라고 표현했죠. 요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건 거부처분, 기존의 거부처분, 요거는 재거부처분. 재거부처분이 과연 가능하냐? 자, 그러면 문제의 제기. 문제의 제기에서는 자, 확정 판결 후 이제 거부 사유가 다르지 않느냐. 이제 문제 제기 파트에서는 요 A 사유와 B 사유가 다르지 않느냐. 따라서 다른 어떤 사유로 다시 재거부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적 범위하고 이 문제에서는 시간적 범위하고 그리고 객관적 범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 범위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일단 요렇게 써주시고 이 정도 써주셔야 되고 객관적 범위가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리고 이제 기속력에 대한 어떤 이론적 측면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의 쓰시고 기속력. 이거는 뭐죠? 확정 판결이 나면 그 확정 판결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죠? 기속력.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반복 금지효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워낙에 연습을 많이 하신 반복 금지효, 재처분 의무, 네, 재처분 의무, 그리고 네, 뭐죠? 원상 회복 의무 또는 결과 제거 의무 또는 그 불법 제거 의무, 결과 제거 의무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좀 다른데 결과를 제거,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야 되는 의무. 그래서 반복 금지효는 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으니 그죠? 위법 부당한 했으니 이거는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안 된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행정청이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거고. 네. 이거는 이런 부작이나 그죠? 부작이나 거부가 위법 부당하니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해라 이거죠. 하라. 이거는 이제 위법 부당한 상태를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라 그겁니다. 제거해라. 이 문제에서는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지금 거부처분 난 거죠? 거부처분 났으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재처분 의무. 지금 분명히 승소 판결 났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거부가 위법하다는 것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어떤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거부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기속리에 반하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자, 이제 계속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 네. 네, 적용 범위는 요령인데, 이제 시간적 효력 범위부터 쓰세요. 시간적. 그래서 요게 그 처분이 내려질 당시에, 그러니까 처분 시에 존재했던 어떤 사유의 기속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처분 시 이후에 어떤 법률 상태나 사실 상태가 변하면 그 변한 사실 상태, 법률 상태에 따라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그 적법한 처분이 됩니다. 근데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를 들어서 또다시 막 거부처분을 하거나 재처분 의무를 위반할 때 그때 비로소 기속력에 반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배경이 우리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바로 처분 시설이죠. 그래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써놨는데 판결 시설도 있어요. 판결 시설. 판결은 요때쯤 나잖아요. 네. 만약에 판결 시설을 적용하게 되면 처분 시 이후부터 판결 시 사이에 어떤 새로운 사실 상태나 법률 상태가 생기면 그걸 이유로 다시 처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분 시기 때문에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를 들어서 다시 반복 처분을 하면 반복한 처분을 다시 거듭 처분하게 되면 그거는 기속력에 반하는 겁니다. 이게 미친다는 거예요, 미침. 자, 그러면 요 설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문의 경우는 그래서 이 B 사유라는 것이 현재 B 사유가 뭐죠? 그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지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요 사유. 네. 요 사유는 이제 문제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이미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을 내릴 당시도 여전히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재거부 처분할 때도 여전히 3년을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종전에 기존에 거부 처분을 할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므로 이건 기속력이 미쳐버려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3년이라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거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니까 이건 위법한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 혹시 그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걸 갖고 계시면은 기속력에 반한다로 고치세요. 저도 막 쓰다 보니까 기속력에 반한다를 반하지 않는다라고 막 써버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파일을. 여러분 기속력에 반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속력에 반한다. 이 말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관적 범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 행정청에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고요. 문제는 이제 객관적 범위인데, 객관적 범위. 객관적 효력 범위는 기속력이란 건 판결 주문, 그리고 판결 주문의 전제가 된 요건 사실, 그리고, 효력에 미친다. 이게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속력이라는 것은 그 처분에 명시된 처분 사유, 그러니까 원래 처분 사유가 여기 이 사례에서는 제가 아까 A라고 했죠. A 사유. 네. A 사유를 이유로 또다시 거부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유로 어떤 B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A 사유와 B 사유가 전혀 다른 사유다. 다른 사유인 경우는 객관적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그때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다시 거부 처분해도 그때는 적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A 사유와 B 사유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 판례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기사동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사실관계에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다시 처분을 내리는 거니까 그건 위법한 처분이 돼버리고요. 만약에 이 두 사유가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객관적 효력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그럼 새로운 사유인 B 사유를 이유로 동일한 거부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우선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돼서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안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동의 의미를 우리 판례는 이런 어떤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불법 체류를 했다는 사유하고 배우자의 국적 취득일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실관계적 측면에서 어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제가 요거 시간적 범위는 유효하다겠죠? 유효하다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적법하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되면 기본적 사실관계 있기 때문에 적법해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위법한 거 적법한 거? 적법하다라고 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사동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핵심이었어요. 아셨죠? 이제 뒷부분은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1번 문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 문제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 자, 갑이 건축, 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X시장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근데 이제 자기는 위법한 행위를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이 위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네. 이거 원래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네. 소송물이 뭐예요? 소송의 목적물이 처분이 무효이다. 처분의 어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무효임이 인정이 된다면 인용 판결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효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각 판결이 날 것이에요. 아주 간결하죠. 그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원이 이거를 심리를 해봤더니 중대한 위법은 있어. 그렇지만은 명백한 위법은 없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위법성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위법성의 정도가 이것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것이냐, 이걸 판단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효 사유에 그친다고 해야 인용하는 것이고, 취소 사유에 그친다면 기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있다 봅니다만, 과연 이러한 경우에 이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느냐를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해결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취소 사유에 그친다. 왜?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취소 사유,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이건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아니, 취소 사유에 그치면은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왜 지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럴 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네,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인용 판결을 해야 되냐, 뭐 기각 판결이 되냐, 그 다음에 사정 판결까지 다 생각하시겠죠? 여기서는 사정 판결까지 쓸 건 아닌 문제인 것 같고요. 과연 이걸 취소소송으로 볼 것이냐, 취소소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무효확인소송으로 봐서 기각시킬 것이냐, 그죠? 취소사유니까 이걸 그냥 무효확인소송이라고 고집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이거는 기각시켜야 돼요. 근데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게 취소소송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취소사유다? 그러면은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죠. 그쵸? 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써나갈까요? 문제의 제기. 예, 문제의 제기에는, 자, 무효라고 인정될 때는 인용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무효가 아니라면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취소 사유인 경우도 혹시 예외적으로 취소 판결이 가능하냐, 네. 정말 가능하냐가 이제 주된 논점이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또 그냥 막바로 이 경우에 어떤 판결을 낼 것이냐를 그냥 여기로 막바로 가지 마시고 뭔가 항상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이 있나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앞에 취소와 무효에 관해서 써줘야 됩니다. 이제 취소는 뭐고 무효는 뭐고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일반론으로 밝혀야 돼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행정행위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건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가 있지만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그냥 효력을 유지하는 걸 취소 사유라고 하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별 실익도 써주면 되죠. 구별 실익이 실익 도대체 이걸 구별하는 이익이 뭐냐가 많아요. 거기 제가 썼듯이요. 뭐 사정 판결도 있는 것이고 하자의 승계 논의도 있고 선결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지요. 뭐 공무집행 방해죄문도 있고. 근데 특히 뭡니까? 소송의 형태. 그래서 취소 사유인 경우면 취소 소송, 무효인 경우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써야 되는 것이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다. 구별하는 기준. 굉장히 많죠, 학설이. 제 해설엔 지금 한 8가지를 써놨습니다. 근데 8가지를 다 쓰면 안 되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중대명백설. 네. 그리고 명백성 보충요건설. 요거 이제 중요한 학설이고요. 기타 해가지고,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무효다. 이거는 중대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처분이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백성까지도 보충적으로 요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의 입장은 바로 중대명백설이라는 거를 꼭 쓰셔야 되고요. 요거 이제 학설이고 이제 판례고 판례는 뭐라고? 중대하고 and 그리고 명백해야만
그래야만 뭐다? 무효다. 예, 중대 매물성.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소결이 나오죠. 예, 설문에서. 설문의 경우는 지금 중대한 위법이 있지만 명백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무효는 아니고, 네, 취소 사유에 그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을 뽑아내야 되므로 요 2번이 빠지면 안 되죠. 2번이 여기 빠져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요거 제목도 막, 시간이 없으면 이제 판결 문제로 가서 막바로 그냥 그 큰 쟁점, 주된 쟁점으로 가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관계해서 저는 이제 일반 논의라고 하면서 마음껏 막 지식을 뽐내는 내용이 거기 있죠. 네. 요 실제 시험 답안지는 요거를 혹시 여유가 없으면 안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논 보세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그러니까 무효,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요. 취소소송.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중요한 판례가 있죠, 그때는. 그러니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이거는 취소소송으로 봐서 형식적으로 취소소송이니까 취소소송으로서의 소외 제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 중요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네, 무효 확인 청구와 취소 청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이제 예비적 주의적 청구로 해야 돼요. 예,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주의적으로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으로는 이걸 취소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네, 요게 이제 중요한 이 문제에서의 논점인데, 바로 판결이죠, 판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낼 거냐 했을 때, 만약에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제기했을 때는, 무효인 소송을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바로, 되죠? 이러한 의미. 그래서 이 취소 청구 속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 소송으로 보자. 네. 그래서 소재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취소 소송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건 반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만약에 제기한다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큰 논점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판결될 것이냐. 여기다 작듯 쓰는 것보다 네. 요거 이제 빼이죠 이런 거. 2번 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논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쓰시고, 2번 해가지고 바로 본론인 뭐라고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취소 사유임에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을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어떤 판결을 낼 것이냐. 네, 문제점 쓰시고, 이번에 이제 학설. 학설은 크게 이제 기각시켜야 되는 기각 판결설이 있어요. 기각설이 있죠. 왜냐면, 이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니까 그런데 이제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청구의 이유가 없는 거지 따라서 그냥 기각시켜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포함한 것이다 비록 형식은 무효확인 소송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취소 소송도 포함시킨다 그죠? 취소 소송도 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취소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냥 취소 판결을 내려도 된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변경설이 있어요.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청구의 범위,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건데 원고는 지금 분명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함부로 이걸 취소소송도 포함한다 해가지고 취소 판결 내리면 안 되고 이건 성명권을 행사해서요. 성명권. 뭐죠? 어떤 취지가 불분명하면 재판장은 그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송을 너 제기한 거냐.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딱 보니까는, 아, 이거는 무효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제, 아, 제가 이제 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이렇게 밝히게 되면 소변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소의 변경. 소의 변경으로 간다는 말은 바로 여기 이제 취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네. 취소소송으로 바뀌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도 취소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또 변경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됐네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판례 입장도 바로 네 판례 입장도 이거예요. 그렇죠? 요거 소변경설로 갑니다. 미안합니다. 판례 입장은 요거예요. 네, 취소소송 포함설이고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검토를 할 때 이걸로 가도 되고 이걸로 가도 됩니다.
어쨌거나 공통적인 측면은 이게 취소송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도 취소송으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취소소송으로서의 소재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가령 처분일로부터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막 90일 이상이 지났거나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했거나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기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취소소송이 아니고 그냥 무효확인소송으로 봐야 되므로 그랬더니 이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3입니다. 문제 3. 자, 문제 3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소송 제기하겠죠. 그 다음에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지금. 이걸 먼저 받았고, 여기 이제 출제자는 요런 내용을 왜 그냥 이런 말을 안 하고, 이런 말 없이 그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출제해도 되는데, 왜 2개월을 썼을까? 요게 이제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처분으로 인한 영업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병합될 수 있느냐. 예, 문장의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 한 것 같죠? 이게 선, 후.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먼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건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병합의 문제고, 그래서 문제 제기 파트에서 이거는 병합의 문제이므로 관련 청구소송, 행정소송법 10조에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 그죠?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건 병합의 유형이 병합, 관련 청구소송인지,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된 논점은 과연 행정소송법이 말하고 있는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건지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네, 병합의 어떤 유형도 밝혀주셔야 되고요. 병합의 유형. 그리고, 네, 병합의 요건을 과연 충족했는지 여부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서 이제 그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써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답안지 작성할 때 병합에 여기 이제 주된 것이 유의가 있겠고 2번 범위가 있죠? 관련 청구 소송의 범위 또는 유형 관련 청구 소송의 유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병합의 요건 병합의 유형 병합의 유형하고 그리고 병합의 요건 일단 목차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만 4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문의 경우 예, 설문의 경우는 어떠냐 예, 여기에다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 내용을 다 여기에다가 쓰셔도 되고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참 이런 부분만 하다가 여기 가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또 써야 돼요.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 각각 여기에서 이제 내용과 네, 내용과 설문의 경우로 나누고요. 네, 여기도 내용과 그 다음에 설문의 경우로 나눠봤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의 의의를 여러분 밝혀주시고 이거는 왜 하는 거죠? 재판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행정소송법 10조의 1항과 2항이 있거든요. 네, 1항과 2항의 문제를 1항에 1호와 2호가 있죠. 1항의 1호와 2호가 다릅니다. 이건 뭐죠? 어떤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 청구소송, 원상회복 청구소송이고 2호는요,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한 또 다른 취소소송.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설문의 사안은 지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바로 1호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은 관련 청구 소송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요. 알았죠? 이거는 오케이. 설문의 경우는 오케이. 그 다음에 병합의 경우는 내용, 병합. 예. 그래서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이 있습니다.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은요, 원고와 피고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주관적 병합은 원고나 피고 중에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다수인일 때. 다수인일 때 됩니다. 여러 사람일 때. 주관적 병합이에요. 그럼 일단 이 사건은 뭐죠? 이 사건은 바로, 자, 잘 보면요. 여러분, 처분 취소 전승의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성의 피고는 국가나 공공단체.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피고가. 따라서 피고가 다수인인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이것은 주관적 병합에 해당합니다. 네, 주관적 병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물론 여기에 이제 예비적 병합도 있어요.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비적 병합. 됐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병합의 요건. 아, 요걸 요건을 뽑을게요. 뽑아서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으로. 그럼 4번. 예, 병합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병합은 원래 그 취소송 자체가, 요게 이제 주된 소송이니까 취소송 자체가 적법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요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3번은 뭐 안 쓰셔도 되는데, 과연 이것이 뭐 선행되어야 하느냐. 취소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느냐 문제 있고요. 이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고, 시기에 대해서는 이 출제자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죠. 지금 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전까지 국가배상 청구선을 병합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써있잖아. 안 써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이걸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기한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소송 적법성이 문제인데, 요게 이제 사실 여기 배점이 가장 큰 겁니다. 요거가지고 여러분 이제 응시하신 분들은 추리를 했어야 돼요. 과연 무엇을 써야 되느냐. 네. 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2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개월간. 그러니까 처분일로부터 이제 2개월 동안 정지가 된다는 건데, 저 영업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소송을 이때 제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 2개월이 지났다면 이때 제기할 때가 문제가 돼요. 이때. 과연 이러한 경우에 취소송은 적법합니까? 네. 적법성이 문제가 되고. 네. 이건 바로 협의의 소외이익 문제죠. 협의의 소외이익 문제. 그래서 협의의 소외이익이라는 것은 의의를 밝혀주시고, 뭐예요? 협의의 소외이익은 재판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영업이 다시 가능하니까, 나중에 이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불가, 그러니까 부적법해집니다. 예,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어요. 알았어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복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가능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중적 제재 처분 같은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1차 위반이면 얼마, 2차 위반이면 몇 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냐, 이렇게 가중.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장래에 어떤 가중되는 제재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이라도 요거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또다시 위반하더라도 그냥 1차 위반으로 끝나니까. 이걸 취소시키지 않게 되면 다음번에 위반하면 2차 위반이 됨으로써 가중적 제재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어떠해요? 이때는 협의의 소액이 인정돼서 결과적으로 부적법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야? 다시 적법한 처분이 돼버립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출제자가 2개월이라고 굳이 써놨기 때문에 이걸 쓰라는 것 같아요. 2개월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누어야 됩니다.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적법함으로써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 병합될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되면은 그 요건, 여기에 탈락해서 병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적법하면 병합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적법하면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 병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이걸 안 쓰게 되면, 지금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안 쓰게 되면, 그냥 달랑 아마, 요걸 생각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딱 쓰고 끝났는데, 그럼 아마 쓸 말이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강사님이 해설할 때는 또 어떤 시각에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무튼, 권투를 빚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